2024년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10월에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슈퍼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슈퍼문은 보름달이 타원 궤도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인 근지점과 일치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은 슈퍼문이 떠는 날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을 열고 남쪽 앞산을 바라다 봅니다. 앞산 위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검은 구름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시꺼먼 구름들에 휩싸여 버립니다. 검은 구름을 뚫고 다시 해가 솟아오릅니다. 잠시 후 해무리가 집니다. 해가 구름 속에 숨었다 나타나다를 반복합니다. 점점 슈퍼문이 나타날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밤을 재촉하는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시커먼 구름 사이로 드디어 슈퍼문이 떠오릅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잠시 얼굴을 보여주고는 슈퍼문은 까만 구름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아쉽지만 잠깐이나마 슈퍼문을 보았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한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됩니다. 한강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이고 한국 작가로도 최초입니다.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선정되었다고 스웨덴 아카데미는 목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